함께 걸으며 손 닿지 못한 만큼 한참을 뒤에 오던 그녀였죠. 빨리 오라면 그녀를 다 잊지고 답답한 맘에 난 앞서서 걸었는데 천천히 걸을 걸 그랬죠. 먼저 간 날 잃었었는지 그녀가 오지 않네요. 줄 수만 있다면 그 사랑 안고 싶다고 고개를 저으면 그저 나 저으면 예전처럼 다시 만날 수 있나요? No. 2라운드는 어떠셨어요? 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저는 제가 뒤쪽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앞에 이렇게 딱 듣다가 네. 정말 CD가 나온 줄 알았어요. 잘못 나와가지고 그 부분이 정말 제 목소리랑 똑같은 거예요. 그 톤이 뭐. 어디서 그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전 3번 분 3번 정말 깜짝 놀랐어요. 3번 분이 그래서 이거 위험하다 이런 생각 딱 들었죠. 그래요? 3번 분이 너무 잘하셔요. 고유진 씨보다 더 잘하세요. 그래서 오늘 열심히 해야 돼. 예. 아니 사실 예. 3번 분은 좀 제가 어디서 뵌 것 같기도 하고. 선곡분은 뭐 저는 구면입니다. 네, 예. 익숙한 얼굴이에요. 이야, 이 친구가 여기까지 왔네요. 예,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시 뒤에 또 예, 소개할 수 있는 말씀 시간. 말씀할 수 없잖아요. 저는. 지금은 말씀할 수 없습니다. 네네네네. 목소리가 노출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너무나 오래 참아서 마음에 눈 감고 나 지금 꿈을 꾸어서 너무도 아름다웠지. 널 만나 흔들리는 내 마음 들킬까 두려웠어서 너에게 애정 표현 단 한 번도 못하고 가슴만 뛰었던데. Oh my darling, my darling, 널 품에 안으며 나의 마음을 고백하고 봐. Oh my darling, my darling, 입술에 닿으며 달콤하게 영원한 사랑 전할래. 너에게 애정 표현 단 한 번도 하지 못하고 가슴만 뛰었던데. 이번 라운드도 조금 어려웠는데 사실은 네. 왜 어려웠냐면 예. 4번 분 때문에 어려웠어요. 왜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노래를 혹시 더 잘해서 그런 건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저 솔직히 4번이 고유진 씨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 네. 아, 네, 김경호 씨도. 네. 자 이제 이 무시무시한 실력자, 뭐 얼굴이 많이 낯익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네. 예. 제가 저 사람 팬이에요. 네, 맞아요. 많은 분들이 또 예. 팬이고.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파리넬리 고유진이라는 닉네임으로 참가하게 된 포레스텔라 멤버 강형호입니다. 강형호 씨입니다. 예. 팬텀싱어의 그 지난 시즌 우승팀
포레스텔라의 강영호 씨죠. 어떻게 여기 또 출연하게 된 거예요? 싱어랑 싱어 다 나갈 생각인 거예요? 네.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예. 네, 사실은 음악에 대해서 심폐소생을 해주신 분이기 때문에 네. 제가 정말 어렸을 때는 남자 노래를 못 부를 정도로 좀 미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자 가수분들의 노래만 하다가 네. 이제 변성기가 왔었는데 한 옥타브 이상의 음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변성기 오니까. 네, 그래서 노래를 할 수 없게 돼 버리면서 아예 음악 자체를 제가 그냥 거부하고 있었거든요. 듣지도 않고 부르지도 네. 않고.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엔들리스라는 곡을 처음 그때 들었어요. 근데 불러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네. 그리고 형님의 창법을 조금씩 조금씩 따라하면서 한음 한음 다시 찾아갔었어요. 아 변성기로 제가, 떨어진 예, 음이 잃었던 제 옥타브 음역대를 다시 하나씩 하나씩 올렸었거든요. 그래서 눈물이라는 곡 있지 않습니까? 눈물, 예. 거기 도입부에 파리넬리의 울비아소서라는 예. 그 오페라 아리아가 잠시 나오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카운터 테너라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가성이면 이건 다 나는 소린갑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제 카운트 테너의 시초가 됐던 노래가 또 눈물이라는 곡이라서 그 본인의 음역대를 어떻게 보면 발견하게 해준 예, 제가, 분이네요 고유진 씨가 예. 파리넬리 그 부분 살짝 좀 들릴 수 있을까요? 예. 그게 뭐 어느 정도인지를 예. 키가 네. 제가 절대 음감이 아니라서 네. 네 저희 고유진 형님이 고유진 씨가 절대 음감이죠. 절대 음감, 음감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나도 절대는 아니야. 아, 난 상대야. 오. 라샤 기업병가 라두라 소르드 에게소스피리 랄리 베르다. 아니 정말 네. 정말 잘하시는 게 뭐냐면 네. 제가 사실은 너무 높을까 봐 약간 낮게 잡아주셨는데 네. 자기가 알아서 찾아가네요. 그리고 거기서 제가 예전에 했던 것보다 더 정리된 느낌으로 굉장히 깔끔하게 너무 잘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중간중간에 노래를 훨씬 잘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네요. 예, 예. 이쪽에서 많이 나왔던 얘기가. 네. 예, 예. 너 위한 위로가
고유진 씨는 2번에 있었습니다. 네. 자, 이번 라운드가 좀 만만치 않았을 텐데. 쫄깃쫄깃했어요. 아니야, 쫄깃쫄깃했어요, 진짜. 아, 축하드립니다, 진짜. 누구 때문에 쫀득쫀득했어요? 누구 때문에? 2, 3번 때문에. 2, 3번. 예. 아, 와, 정말 마지막까지도 고민했어요. 2, 3번. 누구나 다 두 번째 순서 왔을 때 유진이라고 확신들을 했을 거예요. 네네. 근데 자꾸 3번이 걸리는 거예요. 계속 태클을 걸었죠, 태클을. 너무 똑같이 하니까. 태클을 그렇죠. 계속 거는 거예요. 나도 순간 살짝 흔들려도 3번의 유진이니까 또 이러고 있다. 박성광 씨는 왜 표정이 안 좋아요? 또 자신 있게 또 3번, 3번 하더라고요. 3번, 3번 하더니 저는 약간 3라운드에서 형호 씨를 찾으려고 했더니 유진 씨가 나왔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래 이번 때 형호 씨를 찾으면 유진 씨다가 나오겠지 했는데 형호 씨를 찾았더니 형호 씨가 나왔습니다. 아 정말 강형으로 잘 찾았네요 이번에. 네. 예. 아 어려웠어요. 2번하고 3번 사이에서 이게 정신이 혼미해져요. 와 이게 너무 어려웠어요. 역시 이거. 2번 3번이 힘들었다. 네네. 저는 2번은 찍었는데요. 예. 2번은 이제 늙은 고유진. 늙은 목소리. 예. 늙은 고유진과 젊은 고유진. 예, 틀린 예. 거죠. 예. 파리넬리 고유진, 강형호 씨입니다. 파리넬리 고유진, 강형호. 자, 이번 무대의 주인공은 진성과 가성을 넘나드는 그리고 19년 전 CD 목소리를 그대로 재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던 강형호 씨의 무대가 되겠습니다. 과연 몇 분의 마음을 앗아가게 될지 지금부터 파리넬리 고유진, 강형호 씨가 부를 노래 플라워의 눈물! 음악! 주세요! 언젠가는 슬픈 기억도 아픔도
선수가 고유진 씨의 모창을 잘했다 생각이 되시면 동그라미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5초의 시간을 드립니다. 5, 4, 3, 2, 1. 자, 이제 강영호 씨의 얼굴을 공개합니다. 너를 걸어 씨 반갑습니다. 오리랑 레디야 버리는 그 음역의 폭이 와, 노래를 진짜 잘한다. 자, 강영호 씨의 무대였고요. 워낙에 플라워 오랜 팬이었고 그래서 이제 히든싱어에 출전을 하게 된, 원래 이제 팬텀싱어 우승자였거든요. 포레스텔라 팀의 멤버고 사실 그전에는 또 그냥 한 회사의 또 연구원이었고 이력 하나하나 자체가 굉장히 놀라움의 연속입니다. 오늘 무대 좀 만족해요? 어때요? 조금 아쉽습니다. 아쉬워요? 저희는 전혀 아쉬움이 없는데. 통해서 조금 예. 많이 삐걱거렸던 것 같아요. 아, 통해서 좀 삐걱거렸다. 사실 통 밖에 나왔을 때 반응 굉장히 좋았거든요. 아니 그리고 이게 지금 이 그 눈물 플라워 노래의 뉴 버전이죠?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들께 그 울게 하소서 아리아 부분을 들려드리기 위해서 그 음악을 택했다고 했는데 원래 버전은 앞에 나오죠? 그렇죠. 원래는 예. 통해서 불러야 돼. 통해서 울게. 그러니까 그걸 미리 하지 왜 투표 다 끝나고 와서 러시아 그걸 왜 나와서 하냐고요. 난 그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근데 그게 보이는 상태에서 불러야 될 것 같아요. 그게 고유진 씨 목소리인 걸로 오해하실까 봐 내가 부르는 울게 하소서를 들려드리려고. 아, 그랬군요. 어떠셨어요? 우리 성은이 씨. 너무 아름다웠어요. 너무 아름다웠죠. 너무 네. 아름다웠고요. 네. 그 가성 목소리고 진성 목소리잖아요. 네. 그렇게 확 체인지가 되는 것도 너무 놀랍고 그 안에 꽃가루가 날리면서 혓바닥에 하나가 얹어졌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너무 우아하게 싹 떼내면서 그 다시 눈물로 돌아왔던 그 모습이 먹으면 죽을까 봐 너무 아름다웠어요. 네. 정말.
저 같으면 그냥 계속 왔는데. 아, 무대 품격을 위해서. 네. 예, 예. 앞으로 좀 예. 그 은박지를 탁 펴내면서 예, 예. 그 모습까지도 너무 아름다웠어요, 정말. 오, 예.